자, 이제 33번째 강좌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즉, 사실은 그 맞춤법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비문학 지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사실은 이제 지적인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글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설명문이나 또는 어떤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논설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설명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까닥스럽죠. 오히려 이제 자연과학 지문 같으면은 정보 전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핵심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인문과학 지문에서는 철학이나 이제 예술, 뭐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좀 짜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맥락 읽기 방법을 이제 먼저 처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맥락 읽기. 맥락 읽기라고 하면은 모든 글에는 핵심 내용의 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친구가 돈이 한좀 급하게 이제 한 20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 2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가가지고 뭐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야, 나 20만 원만 지금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선뜻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친구의 친근감 같은 거라든지, 자기 자신의 신뢰도라든지, 나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너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시키고, 또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잘 지냈냐, 요즘에 이제 저기는 어떠냐, 회사 생활은 뭐 또는 학교 생활은 뭐 저기 어찌 않느냐, 뭐 날씨가 어떻고, 요즘에 뭐 재미있는 일뭐 어떤 거뭐 연예계나 이제 스포츠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꺼내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보통 여성들인 경우는 이제 연예계 얘기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하고, 남성들은 스포츠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이제 끼리끼리. 그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가 관심이 있는 대상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사실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한 2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네가 약간 이제 2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물론 너도 돈이 이제 저기 그 소용이 있는 돈이겠지만은 내가 더 급하고 나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는 당장 갚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놓고 나와서 내좀 그렇다,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신뢰도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가 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서, 특히 너하고 약속을 한 다음 저기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신뢰도는 좋다, 따라서 그돈뭐 떼먹고 저런 것도 아니고, 또 필요성도 언급을 하겠죠. 내가 이 20만 원이 오늘 당장 그 있어야 되는 그 이유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요, 뭐 등등등등 해서 그 친구가 알아듣도록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뭐한뭐 중언부언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또막 반복도 하겠죠. 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긴급하게 돈이 2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아직 오늘 소용이 없는 2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갚겠다, 이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날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건강 이야기, 뭐 등등등등, 친분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또 그것에 대한 중복,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그 글이 되니까요. 특히 이제 글로 쓰는 이야기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소설이라든지 또는 수필 같은 것도 달라서 좀 핵심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그 대상들에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전달을 할때 어떻게 하면은 보다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는 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가장 적합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중복을 해서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을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사실은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어진 내용을 다 쳐내면 핵심적인 내용만 남게 되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다른 것 불필요한 것을 쳐내는 작업, 그다음에 그걸 잡는 작업을 맥락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에 대한 맥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에 있는 맥을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즉 선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익혀두면은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과목, 뭐 국어나 뭐 국어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의 지적력을 넓혀서 다른 책을 읽어나갈 때 이런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심지어 여담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지하철에서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 정거장을 두세 정거장 가는데도 한 페이지를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오한 책인가 보다 하고는 얼핏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소설입니다. 소설이나 또는 뭐 알기 쉬운 뭐 그런 뭐 가벼운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안 넘깁니다. 그리고 두세 정거장 가야 한쪽씩 이렇게 넘기죠. 한 장씩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하철 하나가 한 2분씩 계산을 해봤을 때한 장을 읽는데 6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소설을.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천천히 글자를 이렇게 읽어서 나가는 정독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정을 볼 때나 그건 써갈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그 방법이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는 방법은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독은 사실은 교정자들이 교정자나 집필자가 이제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맥락에 의한 이렇게 짚고 넘겨가기 분해 방법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하면 대부분에서는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죠. 이게 단문이기 때문에 단문은 첫 줄이나 그러니까 시작의 기점 같은 것을 이렇게 끊을 때용 문제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어디부터 끊느냐면 바로 그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끊죠. 그러니까 대부분 첫 줄에 있습니다. 첫 줄에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첫 문단에 있죠.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첫 줄에 있습니다. 첫 줄에 핵심어가 있는데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핵심어의 전개, 상황을 체크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어에 대한 전개 상황을 체크를 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접속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핵심어가 아닌 것들은 그냥 넘겨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일별이라고 하는 거죠. 일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그냥 대충 보아서 넘기다. 이게 훑어보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훑어보다, 일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훑어보는 것은 그냥 그 핵심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맥락 읽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은 일단 책은 다 쓰여져 있는 모든 글자를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내용을 갖다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무슨 내용을 갖다가 읽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소설 같은 것도 전체를 다 읽고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면 의외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읽기는 읽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 해줍니다. 왜? 읽어 나가면서 맥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읽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잡동사니 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추련해지를 못하죠. 근데 뭐든지 뭐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기억력이 아닙니다. 한번 읽고 나면은 우리가 대충 머리에서 이그 내용에 대한 잔상이 떠올라야 하는 의미가 그냥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인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어죠. 그럼 이 핵심어에 대한 전개, 이제 부수적인 것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책뭐 한번 보고 그것을 막 영원히 뭐 그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또 대대로 물려줄 것이나 뭐 대대로 물려줘도 체크해서 물려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 헌책으로 팔아먹을 것 아니면은 만 보고 책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어로 이제 연결을 해서 쭉쭉쭉 읽어서 나가는데 이걸 가다가 또 끊기면은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이게 구성요이거든요. 두뇌에서 이 많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뉴런들이 그 뇌에 있는 우리의 정보 이제 그 저기를 갖다 뇌세포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두겠죠. 근데 이 정보 저장된 것을 끄집어서 서로 얽혀서 내주는 시냅스의 역할을 갖다가 해줘서 뇌가 오히려 이런 과정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지죠. 왜냐하면 자꾸만 연습을 해보고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면 착착착 이어서 탁 연결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의 두뇌 훈련 활동도 좋습니다. 원래는 이 방법이 언어 심리학에서 두뇌 훈련을 할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갖다 저기 하면 책도 빨리 읽고 두뇌도 활성화돼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낯선 사람들은 좀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배워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의외로 내 두뇌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용이 예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원시인에게 하고 이제 그 반퍼슨의 몸과 영혼과 정신 요것이 나왔고 데카르트의 방법서술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시인에게 낯익은 것과 낯선 것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삶과 죽음, 혼령과 신체 등을 엄격히 분리하는 도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 하나 조금 읽어 나가면 사실상 내용 파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간혹 이제 글자 교정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을 핵심 맥락을 이제 한번 뒤에 잡아보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좀더 밑줄을 한번 쳐놔봤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쪽에. 원시인에게는 하고 낯선 것과 낯선, 낯익은 것과 낯선 것, 내부 세계와 죽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밑줄 상태에서 보면 벌써 원시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원시인의 인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분리하는 도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다음 줄에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괴상하게 생긴 바위나 대초원의 상 예외적인 놀라운 것들은 현존한 힘의 영혼 자체도 그런 힘으로 경험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원신의 인식은 사실상 뭘로 됐느냐면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종합적인 인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내용의 의식으로 이렇게 다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호흡도 낯선 현존을 여기에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핵심 맥락이. 원시인들의 인식은 종합적인 인식이었고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세분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영혼도 그랬다. 그러니까
원시인의 인식은 결국에는 영혼적인 특징도 똑같이 종합적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화로 넘어가 보죠. 원시 사회 속에서 얘기를 하네요.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뗄수 없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시 사회는 원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시 사회에서는 자신과 사회는 동일 대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합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받아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같이 나왔죠. 이제 눈으로 읽어본 그 일별하는 겁니다. 일별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만일 사유의 구성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내서 사실을 나라고 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결국 자신과 사회가 동일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서 종합적 인식 체계만 되어 있어서 세분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사회는 사회, 아버지는 아버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인식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개인은 집단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관계 속이다. 집단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화라고 하는 하나의 퍼스널리티 자체가 없고 전체의 소사이어티 개념으로 이제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 지문이 상당히 길죠. 문단이 두 개입니다만은 길고 어려운 글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원시인의 인식은 종합적으로 인식되어서 사회 자체에서 자신과 사회가 동일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의식만 존재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차차차 아버지,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인식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맥락 읽기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맥락 읽기라고 하는 것이 막 언뜻 다가오지 않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돈 빌려주는 얘기 있죠. 돈 빌려주는 핵심도 그렇게 해서 잠깐이더라. 이것을 인식을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찰력을 가지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지문 그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함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던져버리고는 그러니까 자 결국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어는 진리 탐구입니다. 그래서 의심 대상은 무조건 모두 거짓으로 일단 치부를 했다. 거짓으로 여겼다. 이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글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감각은 우리를 기만함으로 등등등등 해서 추리를 잘못하여서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판단하고 또 증명으로 인정했던 근거들을 거짓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특히 의심 대상에서 이제 이것이 나온 거죠. 특히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만한다. 감각이 곧 의심 대상이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특히 자신도 역시 자신도 실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종전에 증명이 되었던 것까지 모두 거짓으로 보게 되었다. 거짓으로 일단 봤다.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한다. 이거죠. 이제 그 방법입니다. 진리 탐구에.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 글의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은 진리 탐구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제는 진리 탐구의 방법이다. 벌써 이만큼 읽었을 때 내용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밑줄 친 부분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정신 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자, 처음에 시작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죠.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니까 일단 어떤 생각 주체라고 하는 것, 요것만은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탐구의 방법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주체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생각의 주체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결국에는 의심하는 생각이죠. 이 모든 것의 의심 생각이 결국에는 존재의 확실성을 주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혹은 본성 오직 생각하는 것이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필요 없고 물질적 사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알게 되어서 나의 그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르고 정신은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어떠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이나 물체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의심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의 존재의식은 확실해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나와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탐구의 올바른 방법,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어려운 글일 것 같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게 글자 읽기를 쭉거니 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했던 얘기 또 같고, 그 얘기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분변 그 내용이 없어지죠. 근데 핵심을 이렇게 잡아서 진리탐구의 어떠한 것을 의심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을 하고 치부를 하고 특히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실은 가장 많이 우리를 속이니까 나는 감각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다 철저히 해서 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증명한 것까지도 다시 한번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리탐구의 최초의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었고 이 존재의식을 생각하게 해주는 정신은 결국은 여태까지 어떤 물질이나 물체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모든 물질을 의심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부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탐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아주 선명해졌죠. 이와 같은 철학적 가장 까탁스러운 그런 글 같은 것도 내용을 이와 같이 맥락 읽기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은요, 의외로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답번에 있는 그 이제 쭉하니 제러리 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글인데요. 일부러 좀 이제 그 낯설고 어려운 글들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답번에서
접속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자, 접속 시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접속 시대, 뭐 소녀 시대나 총각 시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접속 시대네요. 그러니까 컨택트 될 전엔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트위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자적인 것들을 이제 접촉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그다음에는 TV, 그다음에 또뭐 그런 등등등 기계 자체도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거의 다 접촉을 갖다가 이어주는 매개물이죠. 현대 사회와 발달은 그런 접촉의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오는데 인간의 유형 중에서 새 유형을 몰고 왔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패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사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새 유형은 사이버 세계의 생활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접속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한시한 어떤 이제 저그 정치인들이 뭐 트위터를 제한을 해야 된다 만다 해가지고 뭐 한때는 그 저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시대적 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들의 의식은 노동 정신보다도 유희 정신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접속 시대는 노동의 개념이 약해지고 유희의 개념이 조금 더 살아난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즐긴다 이런 개념으로. 21세기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접속점이라는 의식이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인간을 자율적 주체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다음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명령 체계에서만 듣던 사람들이 이제 수동적 인간형이죠. 회사 같은 데도 그렇죠. 그 위에서부터 상부에서 쭉 지시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으면 하고 말면 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의 그물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고 첫 번째 세대이다.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주체가 바로 그들의 첫째 권리이다. 권리로서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컴퓨터는 앞으로 두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쇄기는 수백 년 동안 했지만은 이 컴퓨터는 한 두어 세대 동안 확 바꿔놓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도 많이 바꿨으니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는 닷컴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정신 발달 과정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중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다중인격자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갖다 발생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문제점은 이런 문제다. 자, 일각에서 닷컴 세대가 현실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한낱 이야기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겠다고 우려한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와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갖다가 갖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준다. 그렇죠. 특히 끈끈한 인간관계의 경과 참을성 있는 주의력이 이들에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단점은 그다음에 주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제 발생을 시킨다 이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협소한 굴레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심지어 찰나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긍정적인 것을 낳기도 하는데 이게 유연성 있는 사고, 유연성 사고를 갖다 길러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내용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것을 맥락을 갖다 처리를 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의 요즘 시대는 접속 시대로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이버 세계의 생활화를 갖다 시킨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동보다는 유의성을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서로 결속이 되어서 자율적 주체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어떤 권리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점을 갖다 부여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중인격자를 갖다가 양산을 한다든지 게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오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현실을 수시로 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사이버 세계와 혼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또 주의력이 결핍될 수 있는 그 문제성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점을 오히려 유연성 있는 사고의 특징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된 거죠. 자, 내용이 좀더 길어졌습니다만은 긴 내용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의해서 문제 처리를 해두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쉽게 이제 그 저기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예시 문제 이제 하나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예시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임꺽정은 하고 이제 나와서 핵심이 이렇게 나오죠. 16세기 중엽 명종 때 활동한 인물로 3대 의적이라고 불린다. 홍길동 장길사님처럼. 그래서 이제 의적이라 함은 하고 나왔죠. 의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임꺽정에 대해서 뭐 용감하고 날쌔했는데 이들은 몰락농민 도망노비 백정, 장인, 천대와 수탈을 받는 최하층 계층들이었다. 특히 특징이. 또이 저기들도 임꺽정 부조부대의 세력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흉년과 기근이고 또 다음에 과중한 세금 부담이 이제 문제다. 나라에 바치는 곡물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 이것이 고을 수령의 침탈도 농민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임꺽정은 관군과의 3년에 걸친 전투 끝에 생포되어서 최후를 마쳤다. 자, 이런 부대는 봉건 국가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관리들을 서슴없이 살해했으면서 지배층을 적으로 삼았다. 또 국가 기틀을 흔드는 반적으로 여겨서 또 군사를 동원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임꺽정의 반란은 또 살인파와 훈국파와 살인파의 교체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정작 임꺽정 자신의 문제인 천민층의 신분 해방은 해결하지 못했다. 또 봉건 사유의 변혁 운동은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저항에서부터 또 농민 대중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저항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임꺽정의 그 운동이죠. 임꺽정의 봉기 운동이 가져온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줄그 맥락 읽기에서 핵심만 파악하면은 이 내용을 갖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거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괴밀 과정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다. 활약상도 안 나오고. 농민이 도적이면서 했을 말은 막 궁핍한 삶이니까요. 그런 것들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도적에 시가 따로 있느냐 산입에 거미줄 칠 수가 있느냐 도적질이라도 해야지 도둑맞고 사리꽂혀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속담의 뜻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 변혁 운동은 착실한 그러니까 사회 변혁은 하나의 어떤 대중들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저항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갖다 생산 대중의 계속적이고 견실한 저항 이렇게 됐네요. 글쓴이의 주관성이 갖다 개입된 거 이것도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예시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그 상황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맥락 읽기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핵심적으로 도입을 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다가
실전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